소설 데카브리스트는 서두에 그처럼 크림전쟁 종전 직후인 1856년에 러시아의 분위기를 기술한 후에 바로 그 무렵 고풍스러운 마차 두 대와 썰매 한 대가 모스크바의 고급 호텔 현관 앞에 서 있었다며 한 데카브리스트 가족의 모스크바 도착 장면을 설명합니다. 톨스토이가 묘사하는 뾰트르 이바니치 리바조프 가족은 바로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 살다가 30년 만에 모스크바로 돌아온 세르게이 발콘스키 공작 가족입니다. 소설 속에 이들은 5천 베르스타나 이동해 왔다고 되어 있는데 5천 베르스타면은 5천 킬로미터가 조금 더 됩니다. 이르쿠츠크로부터 모스크바까지의 거리입니다. 마차를 타고 한 달 반 가량의 여행 끝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데카브리스트 라바조프가 부인과 아들 딸을 데리고 모스크바에 도착한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부부와 딸은 주일인 다음 날 우스펜스키 성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들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우스펜스키 성당은 크렘린 궁 안에 있는 성당으로 황제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지만 황제의 대관식은 모스크바 우스펜스키 성당에서 갖는 것이 제정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전통이었습니다. 미완성 소설 데카브리스트들 속의 주인공 뾰트르 이바니치 라바조프는 실제로 30년 만에 시베리아에서 귀환한 데카브리스트 발콘스키 공작이며 라바조프의 부인 나탈리아는 공작 부인 마리아입니다. 다음은 모스크바로 귀환한 라바조프 부부가 딸을 데리고 30년 만의 귀환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러 우스펜스키 성당으로 들어가는 소설 속 장면입니다. 뾰트르 이바니치는 나탈리아 니콜라예브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성당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상인들과 장교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저 노인은 누구일까? 햇빛에 오래 그을렸으면서도 죽지 않고 굵고 일자로 된 노동자 같은 특이한 주름살을 가진 저 노인은? 저런 주름살은 영국 클럽에서 얻어지는 주름살과는 종류가 다르다. 거기에 또 눈같이 흰 머리칼과 턱수염, 선량하면서도 위험있는 시선에 기운차게 움직이는 저 노인은 누구일까? 저 당당한 걸음걸이와 필요한 듯 빼어나게 아름다운 크고 진한 눈을 가진 키가 큰 귀부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저 발랄하고 날씬하며 기운찬 유형을 좇지 않고 수줍음 없는 아가씨는 누구일까? 뾰트르 이바니치는 들어올 때처럼 위험있게 행동하면서 조용하고 절도 있게 끊이지 않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탈리아 니콜라예브나는 유연하게 무릎을 꿇었고 헤르빔의 노래가 울리는 동안 손수건을 꺼내서 많이 울었습니다. 소냐는 기도를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눈을 팔지 않고 열심히 성호를 그었습니다. 소설은 나탈리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갔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모든 일을 했다. 침구를 깔아주었고 물건을 정리했고 식사와 차를 준비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있는 곳에 언제나 그녀가 있었고 어떤 여자도 자기 남편에게 그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었다. 한참 뒤에 나탈리아에 대해서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1년 후에 그녀가 그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가버릴 것이라고 우리 중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녀는 외동딸의 대단한 부자였고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죠. 발콘스키 공작 부인 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설에서 나탈리아 니콜라예브나로 나오는 마리아 니콜라예브나 발콘스카야는 20살 때인 1825년 17살이나 위인 37세의 세르게이 발콘스키 공작과 결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4일에 데카브리스트 혁명이 일어났고 마리아는 얼마 후인 1826년 1월 2일
첫 아들 니콜랭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친정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닷새 후인 1월 7일 남편과 남편의 형제, 삼촌 등이 잡혀갔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남편은 종신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보면 거의 끝장난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라엡스키 장군은 발콘스키로부터 이혼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라엡스키 장군은 나폴레옹을 격퇴한 1812년 조국 전쟁의 영웅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라엡스키 장군 가족은 새로 황제가 된 니콜라이 1세의 가족들과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라엡스키 장군은 1820년 푸시킨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시를 쓴 탓에 흑해 쪽에 좌천대 가 있을 때 카프카스 가족여행에 아들의 친구인 푸시킨을 데리고 갔던 적도 있습니다. 푸시킨은 그 무렵 라엡스키 장군의 막내딸 마리아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푸시킨이 당시에 그린 마리아의 옆모습 그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당국과 가족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있는 시베리아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시베리아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데카브리스트의 아내들이 시베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락을 얻어야 했습니다. 니콜라이 1세는 데카브리스트들이 유형을 떠난 후 시베리아로 남편을 따라가려는 아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들의 시베리아 행을 막기 위해서 데카브리스트의 아내들은 남편이 살아있어도 재혼을 허락한다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시베리아로 가겠다고 고집을 하면은 귀족 신분과 특권, 재산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며 남편이 죽어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등의 가혹한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826년 12월 22일 돌도 안된 어린 아들 니콜렌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 발콘스키 공작이 있는 시베리아로 떠났습니다. 첫 아들 니콜렌카는 2년 후 병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시베리아에서 발콘스키 공작 사이에 일남일녀를 낳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쓴 이후에도 소설 데카브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당국이 데카브리스트 관련 자료의 열람을 불허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로 결국은 이 소설의 집필을 포기함으로써 미완성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소설이 완성되었다면 그 속에 마리아를 비롯해서 시베리아의 유형에 처해진 남편을 찾아간 11명의 데카브리스트 부인들의 순애보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11명의 데카브리스트 부인들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종합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